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 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 양압기를 벗겨드립니다 라고 하는 문구를 보고 문을 두드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부피가 되게 작으니까 착용감이 좋겠네요. 이거는 이제 수면무호흡증 치료기로서 되어 있는 의료기구고요. 그래서 이걸 끼면 턱이 딱 뒤로 못 가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혀도 마찬가지로 뒤로 못 가고 여기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를 확보하게 되는 원리. 혀가 아래턱에 붙어 있으니 혀를 턱을 잡고 혀가 떨어지는 원인. 자, 평생 숨 삼키는 동작에서 근육이 이렇게 처졌고 근육이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다 보니까 위로 붙는 힘은 약해졌고 이거를 훈련시키고 또는 너무 커서 훈련도 안 되면 뭔가 다른 방법으로 혀를 딱 잡아버리는 방법이 있다면 굳이 공기압으로 얘들을 힘들게 하지 않아도. 이거는 이제 위에다 착용한 겁니다. 이 조절기가 달려있는 게 위쪽입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착 끼우고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이렇게 탁탁 끼웁니다. 그래서 입을 딱 다물면 설정된 위치로 아래턱이 이렇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기능부 하나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궁극적으로 최소한의 기능만 남겨놓고 싹 날려버린 이런 디자인까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코로로가 하는 코로로, 코로 숨쉬자 코로로입니다. 이거는 비강 확장기입니다. 이거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져서요. 일반적인 비강 확장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가장 중요한 점은 여기에 딱 걸려서 이 실리콘의 힘이 이 안에 소료혈까지 자극하면서도 빠지지 않게 걸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감아서 안으로 쑥 집어들면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서 위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부드러운 실리콘의 탄력으로 비강 내부를 넓혀줘서 여기가 쫙 벌어지면서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이게 약 10에서 30% 정도가 확장되는 것으로 이비인후과에서 측정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10%만 확장돼도 호흡량은 30%가 늘어납니다. 그러면 호흡량 자체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죠. 요거는 코클링이라고 하는 소료혈 전용 지압기입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 중에서 가장 신기하기도 하고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이 원리는 여기 코끝에 있는 소료혈을 잡기 위해서 춘천옥, 그 다음에 이거는 형상기억 와이어예요. 이렇게 완전히 혀도 원위치로 막 가죠. 이런 걸로 만드는 이유는 소료혈을 적정한 압력으로 미세 자극을 하기 적합하기 때문이고 이 옥의 효능 효과가 열을 내리고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둘이 결합해서 코 안에다가 이렇게 딱 해서 껴줍니다. 그러면 코 안에 이게 딱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걸어주기만 해도 놀라운 비염 증상들,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들이 어느 순간 좋아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도 숨쉬기가 좋아져서 코골이가 줄어들었다 또는 비염 증상이 많이 좋아졌다 그래서 잠을 잘 자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개발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지났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고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정말 많은 사례들이 있어서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이 매우 자유롭다. 그리고 입이 벌어지는 거를 벌어지긴 벌어지는데 턱이 오히려 입이 벌어질수록 앞으로 나가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입을 잘 벌리지 않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본체를 3D 프린터로 만들게 됩니다. 3D 프린터로 만들면서 이 수작업, 100% 수작업을 하는 바이오가드에 비해서
이 작업 공정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해질 수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3D 프린터로 다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능부나 이렇게 뭔가 힘을 써야 될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핸드메이드로 손으로 다 이런 부분들을 가공해서 2차적으로 제작을 하고 있죠. 자, 이거는 매너가드는 요거는 의료기기고 요거는 의료기기를 이용해서 만드는 주문형 제품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고객의 상태에 가장 최적화된 구조로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우면서도 착용감이 좋죠. 다만 이 바이오가드는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비해서 이건 올해 출시가 됐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장기 데이터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검증을 받은 거기 때문에 지금 쓰시는 분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생 하루에 수천 번을 삼키는 동작으로 하죠. 계속 혀는 뒤로 갑니다. 뒤로 아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때도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꽉 막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단련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요 탱탱볼, 탄성볼을 만드는 거예요. 자, 혀뿌리 쪽을 들어서 여기를 꾹 누르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를 누르는 거하고 이 탄력 있는 탄성볼을 누르는 거, 이 탄성볼을 누르는 거하고는 이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운동법은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길게 10초 누르고 떼고 짧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혀 운동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에는 혀가 뻐근하다고 느낄 정도로 상당히 혀에 힘이 많이 가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정도 강한 압력으로 이 운동을 하면 약 한 달이면 혀에 힘이 짱짱하게 느껴질 거예요. 그리고 혀 사이즈가 줄어든다는 것을 느끼고 더불어 기도가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해줘야 되는 운동, 즉 우리는 계속 평생 동안 삼킬 거이기 때문에 삼키는 거에 반대 운동을 해주는 것으로서 이 운동 기구 TSG 이 기구는 굉장히 유용할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혀 뒤쪽으로 이게 들어가서 혀가 뒤로 못 가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물감이 상당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좀 익숙해지면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잘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분이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목구멍이죠. 이제 혀가 있어서 이제 목구멍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게 떨어지니까 이걸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던 끝에 바로 이런 걸 만들어서요. 목젖 뒤로 딱 걸어서 뒤로 가면 딱 이렇게 걸리죠. 그 상태로 해서 딱 껴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걸려서 누워 있어도 얘가 처지지 않도록 잡아주기 때문에 아까 말한 그런 이런 소리를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연구계 가드라고 하는 것을 고안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간편하게 딱 끼면 끝 되는 요거 하나로 기도가 확보되고 숨을 잘 쉬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바이오슬립센터 원장 황청풍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